김동률 씨가 몰래 온 손님인가요? 기웃기웃하네요. 아니, 진짜 넓어요. 어딘데요? 아, 그리고 엄청 따뜻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향기롭고 무슨 동화 속에 온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아니 누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기 계십니다. 어, 예, 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딸기요? 와, 요즘 딸기가 금값이거든요. 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네요. 오, 새빨간 거 보세요. 진짜 예쁘네요. 엄청 잘 익었네요. 진짜 아름다워요. 네. 군침이 막 나오죠.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진다는 그곳 맞나요? 네네. 학교 위주로 딸기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예요. 딸기 한번 드셔볼래요? 아, 딸기요? 네. 어, 바로 먹어도 돼요? 그럼요. 어? 이거 친환경으로 줘서 농약 안 주고 살충제가 안 들어간 신선한 딸기. 와. 딸기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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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두 분 대신 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진짜 맛있나 우와. 봐요, 근데. 좀 달달해요. 어머, 어머, 어머. 그래요? 고소하고, 네. 고소하죠. 아니, 육즙이. 네? 육즙이요? 육즙이. 네? 딸기에서 육즙이 나오나요? 아니, 그 정도로. 육즙이죠? 과즙. 육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맛있어요. 고기, 오, 고기 딸기 같아요. 진짜요? 많이 좋아해요. 애기들이 많이 좋아하구나. 네, 네. 학교도 가지만, 네. 또 유치원 애기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유치원에서도 많이 가요. 저 하나만 더 먹어봐도 돼요? 예, 예, 드세요. 아, 너무, 근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저희 생각은 안 나셨나 봐요. 아, 맞다. 예. 이제서야? 미안합니다. 아니,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제 일 좀 도와줘야죠. 예? 돈자는 없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네. 맛있게 드셨으니까. 아니, 일을 해야 돼. 아니, 근데 저분은 누구예요? 네, 우리 사장님. 아, 근데 일을 하라고요, 지금 저한테? 네, 일을 좀 오셨으니까 일 좀 도와주셔야죠. 원래 먹으라고만 했거든요. 아니, 오늘 저 그냥 먹어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멋쟁이 쪽으로 입고 왔는데. 저 가서 외투 벗고 좀 일 좀 거들어주고 코트도 입었는데. 가셔야지, 우리 바쁜데. 아니,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감독님. 자, 그래도 얻어먹은 만큼 일해야겠죠? 네. 저도 일손을 보태드렸는데요. 딸기를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그런지 엄청 예쁘고 과실도 컸습니다. 탐스럽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네요. 오, 여기 엄청 이쁘다. 광고에서 나올 법한 그 비주얼의 딸기가 나타났습니다. 나, 톡, 톡! 광고 찍는 거예요? 잘 어울리죠? 바로 열일 모드로 변신했습니다. 깜짝아! 왜요? 깜짝아! 아, 근데 저한테 어휴. 진짜 놀랐어요. 왜요? 왜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뭐 있어요, 여기? 벌이요, 벌. 벌이요? 아, 벌이요? 우리 일꾼이죠, 우리 일꾼. 아, 일꾼. 네. 꽃 속에 이렇게 오면은 노란 게 있잖아요. 네. 그 노란 걸 갖다가 얘네들이 요걸 빨아먹으면서 이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벌들이 없으면은 이 딸기가 나오지가 않겠네요. 고마운 벌들이네요. 그러네요. 어,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벌들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예뻐요. 아, 괜히 놀라게 해서 미안해, 벌들아. 아, 일하고 있는 거였구나. 일 많이 해. 아니, 제필 씨 바쁘니까 저리 가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벌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와. 아, 근데 사장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쁜 친환경 딸기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기분이 더 좋고 뿌듯한데요? 이게 합병들께서 저희를 만들어가지고 네. 요의 부분 딸기를 싱싱한 딸기를 학생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저희는 더 뿌듯하죠. 아, 우리 학생들도 이 건강한 딸기 먹어서 행복하고 농가들도 또 거기 또 힘내가지고 더 열심히 하죠. 둘 다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조례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